자, 오늘 새끼 전략 때문에 왔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오랜만에 촬영하는 JJ의 새끼 오늘의 재료입니다. 뭐야?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얼마 전에 명절이었잖아요. 얼마 전은 아니고 좀 됐죠? 아무튼 예, 꽁꽁 얼려놓은 명절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떡이랑 전이랑 얘는 뭐예요? 잡채예요? 잡채. 어, 그냥 데워서 먹으면 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재료값이 원래 3,000원부터 시작했잖아. 특별히 5,000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선생님, 5,000원도 힘들어. 그래도 이렇게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저는 무제한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렛츠 고! 무제한 한 번쯤은 딱 걸려줄 때가 됐잖아요, 근데. 좀 더. 잡탕 짜글이 뭐 이런 거 해먹는 거 아니겠지? 사실 그게 대중적이긴 하죠. 전찌개가 되게 많이 나오네. 김말이를 해먹어요 잡채로. 아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레시피가 원래 있구나. 많이들 해드시네요. 어? 계란만두. 아,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당면이니까. 저 이거 TV에서 예전에 본 거 있어요. 이걸로 김밥 해먹어. 이거는 아무래도 김말이랑 계란만두 이런 거 하면은 이건 떡볶이 만들어 먹읍시다. 얘네들은 비밀입니다. 안 알려줌. 집에 있는 것도 어쨌든 삭감을 하실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지인 근처에 또 있어가지고. 아이, 거기 썼으니까 안 되지. 아, 근처에 또 있습니다. 네. 또 있어? 네. 일단은 물에다 담가 놓읍시다 이거. 공짜로 물 얻어오기 그러니까 먹거리 좀 넣어서 하겠습니다. 연락 따로 안 드리고 가도 괜찮은 분입니다. 네. 근데 집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필요한 거는 일단 밥 좀 얻어오고 그냥 있는 대로만 얻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사는 걸로. 근데 오늘은 재료가 조금 유복하잖아요. 좀 많잖아요. 그래갖고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동네인데 여기 누구 있어? 정재민 씨라고? 아이씨. 야야야, 잠깐만. 연락 해야겠는데. 네, 그럼 형수님 빨리 전화 해주세요. 어. 네. 아이고, 시현이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 시현이 안녕하세요. 시현은 누구야? 유명한 형수. 아니, 이거 뭐, 뭘 장을 봐가지고 왔어? 아니, 장은 아니고 뭐, 아, 과자랑. 아, 형수님 혹시 아, 밥이 있나요? 밥은 있죠. 아니, 얼마큼 가져가는 거예요? 어, 많이 주시면 좋고요. 재료값이 너무 적어갖고 오늘. 다 줘? 밥? 아니, 좀 다 주셔도 돼요? 다 줘도 돼. 아, 그러면 좋죠. 자, 일단 밥 됐고. 형수님 혹시 집에 김 있나요? 조미 안 된 거 혹시 있어요? 이런 거? 아! 아, 이거면 돼요, 이거면 돼요. 이것만 해도 저 가도 되는데요, 그냥? 요거 조금만 잘라볼게요. 또 어디 뒤져? 아, 잠깐만. 자기 뒤진다, 뭐 뒤진다. 이거는 뭐예요? 아, 그 떡볶이 가루. 어, 떡볶이 가루? 이거 조금만 가져갈게요. 어? 가져가요. 유통기한. 유통기한 봐봐, 그거 진짜. 아이고, 충분합니다. 누나네 집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 그래? 감사합니다, 형수님. 아, 요 정도면 됐어요? 좋아요. 네. 어. 가자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200원짜리. 네. 뭐야? 이거 사러 온 거야? 형네 집에서 다 풀어왔잖아. 자, 이제 재료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챙겨왔으니까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게 해동이 잘 됐나 한번 확인을 할게요. 아, 물 들어갔어, 지퍼백에. 물을 버리고 한 번 더 계란 씌워서 부칩시다. 물로 씻어 먹게 생겼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만들어볼 음식은 김밥입니다. 요거는 저녁 때 먹읍시다. 잠깐만, 걔네도 이제 재료 빼야지. 한 숟갈 100원 오케이? 오케이. 한 숟갈. 참기름은 한 숟갈 얼마 주실 겁니까? 솔직히 근데 리터당 따지면 50원? 옛날에 한 숟갈 근데 200원 얘기하지 않았냐? 아, 그 옛날이고요. 100원. 오케이, 참기름도 한 숟갈에 100원. 오케이. 자, 일단 양념을 해야 되는데 맛소금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한 꼬집만 이렇게 넣어도 돼요. 맛소금 한 꼬집 살살 뿌려주고 참기름을 아껴.
요 정도만. 김밥 밥 비빌 때는 칼질을 하듯이 비벼주면은 밥알이 고슬고슬하게 다 떨어지고 좋을걸요? 하나가 더 있다. 깨소금도 한 숟가락 100원? 나 뭐 본 거 같아. 한 숟가락 100원? 야 이거 여기 한 숟가락 100원? 그래 그래. 네. 자 요만큼 갑니다. 참깨도 솔솔 뿌려주고 섞어. 자 이제 맛을 보면 됩니다.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 요거 계란은 하나에 얼마를? 300원은 해야 될 것 같아. 300원 너무 비싸지 않나요? 최근에 특란이 9,500원이었고 마트에서 30개. 30개에 9,500원? 그럼 하나에 300원인 거예요? 15입짜리 특란 5,980원. 그래 너 오버된 거야 지금. 왜 4천... 아 하나에 300원에 갑시다. 오케이! 300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재료값이 5,000원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보다 더 올려야 돼요. 요즘에 물가가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면 솔직히 한 끼도 해먹기 힘들어요. 밖에서 나가서 밥을 사 먹어도 한 끼 한 7,000원, 8,000원 이상 써야지 요즘에 한 끼를 먹는데. 가성비 좋은 국밥 7,000원, 8,000원 한다고요. 그러니까 재료값을 최하를 한 7,000원으로 잡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애들이 요즘에는 중간에 좀 끊더라고. 분량 줄이려고. 살려는 드릴게. 아 이게 오늘의 관건이 식용유가 좀 많이 필요한데. 자 해표 식용유 인터넷 최저가 1.8리터짜리 2,950원인데 반통만 사겠습니다. 쓰던 기름으로. 이거 반값 주셔야죠 솔직히. 1,500원에 반해서 750원에 이거 800원. 1,800원에다 800원. 그거 하면 2,600원. 2,400원 남아. 오케이 800원 콜. 먹기 좋게 데워줬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좀 더 집어넣을 거예요. 김밥에 시금치나 당근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잡채 안에 시금치도 있고 당근도 있고 뭐 많거든요. 이거 넣으면 돼요. 자 김밥 쌉시다! 김밥용 김은 아니라서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다가 밥을 얹어줍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꼬치에서 이쑤시개를 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보기 좋게만 딱 잘라서 이렇게 하나 배치. 나머지는 맛있고 꼬치 전을 그대로 올리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잡채에서 시금치를 골라. 그래서 딱 시금치도 올려줘요. 시금치를 딱 올려서 당근도 올릴게요. 당근이 좀 많으면 좋긴 한데 느낌만이라도 줍시다. 어릴 때는 당근을 빼려고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해요? 말면 끝나요 여러분. 오, 그럴싸해. 자 마지막 부분 여기 이걸 제거해서 부쳐. 안 붙네요. 오케이 김밥 한 줄 완성. 전 사실 이거 한 줄만 먹으면 되거든요? 같이 드시죠. 알았어. 김밥이요? 그냥 김밥. 자, 제이제이 새끼새끼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명절 때 남은 산적꼬치랑 그리고 잡채에 있는 채소들을 이용해서 만든 김밥입니다. 아우 비주얼 괜찮지 않습니까?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와 영락 없는 김밥이에요. 전을 한 번 더 부쳐가지고 김밥 안에다 넣어가지고 김밥 남은 거 갖다가 계란물 묻혀갖고 부쳐먹는 그런 느낌도 나고 괜찮은 것 같아. 맛있어. 뭐 차례나 제사 지내다가 산적꼬치 남으면은 다 갖고 와야지. 이쯤에서 두 번째 음식은? 분식을 만들어 보려고. 계란만두랑 김말이 튀김이랑 떡볶이 해가지고 세트로 딱 만들어서 먹는 거죠. 햄이랑 게맛살이 그냥 통으로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린애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잘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식의 세계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떡을 불려놔야 돼요. 가래떡으로 떡볶이
많이들 해드시니 잡채를 당면만 좀 골라 놓을게요. 착해서 김말이에 당근도 가끔 껴있잖아. 아 그래요? 당근 조금 들어가도 되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잡채에다 밥 섞여갖고 여기다 고추장 한 숟갈 딱 넣고서 이게 딱 비벼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반은 이거를 김말이를 만들 거고 반은 계란만두 만들 거거든요. 갖고 온 김으로 김말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가져온 라이스 페이퍼로 김말이 튀김 반죽을 하면 됩니다. 긴 거를 그대로 그냥 올려놓겠습니다. 라이스 페이퍼 위에다가 김말이 만든 걸 딱 올리고 잘 말아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끝에는 잘 붙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튀기면 돼요. 그럼 김말이 튀김입니다. 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또 계란을 깨야 돼요. 계란 두 개 쓰겠습니다. 하나 한 번. 계란이 또 왔어요. 좀 큰 놈으로 골라가지고 불러서 불리면 됩니다. 오케이 어묵을 썰어 놓습니다. 소고기 양파 넣자. 하나 얼마 해주실 거예요? 요거 한 방에 한 5천 몇백 원 막 했을 거예요. 600원 할 것 같은데 그러면? 600원이요? 응. 그럼 제일 큰 걸로 고를게요. 응. 이따가 쓸 걸 좀 남겨놓고 떡볶이 양파는 뭐 많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뭐 요 정도만 쓸게요. 자 이제 재료 준비 끝! 떡볶이 만듭시다. 오케이 이제 물이 끓기 시작을 했어요. 떡 넣고 어묵 넣고 손으로 떡볶이 분말을 넣습니다. 와, 아우 얼큰하네. 조금만 더 넣자. 국물 떡볶이 완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계란만두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여기 위에다가 잡채 올라가! 둘, 셋! 어! 망했어! 둘, 셋! 으쌰! 오케이! 하나 성공. 계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살게요. 아유 세 개 살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 정도. 오케이. 자 이제 튀김을 할 겁니다. 튀김. 자 오케이 지금 이제 150도 가까이 됐거든요. 한 번. 어 신기하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파슬리 한 숟갈 얼마 주실 거예요? 100원? 아, 50원에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요만큼. 자 그러면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뭐부터 먹어볼까? 계란만두. 아 좋다.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잡채에 어느 정도 간이 돼 있다 보니까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계란만두 위에다가 싹 올려갖고 왜 맛있어? 떡볶이도 좀 먹어볼게요. 아, 떡볶이 가루 많이 팔거든요, 파우더? 그거 넣으면 앵간하면 다 맛있어요.
자 이제 김말이도 한번 떡볶이에 팍 담궈가지고 김말이가 요물인데요 이거? 같이 먹어야 돼 김말이 이제 제대로 먹자 떡볶이 오뎅 아 여러분 이 분식 세트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 잡채가 담으면 꼭 한 번씩 해드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 김말이가 바삭함이 예술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처음 먹어보는데 네. 아 맛있네 이거 자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 재료 일단 양파 있고 아까 전 남은 거 밥이랑 1kg에 1,400원까지 찾았어요 자 그럼 300원어치 215g 215.1 일단 간장 한 숟갈 100원이에요 이것도 100원 너무 비싸요 솔직히 이거 그람수 재면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두 숟갈에 100원 갑시다 두 숟갈 200원? 네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이렇게 참치 반 숟갈만 할게요 50원 50원? 네 이거 반 다 안 채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설탕도 반 숟갈 50원 이렇게 이거 원래는 좀 양을 많이 해서 끓여야지 되는 건데 설탕이 녹아야 되니까 이거 전자레인지에 조금만 돌려올게요 오케이 아 김도 있고 아까 넣은 거 호박 그래 자 기름 있고 밥 있고 형님 여기다가 계란 하나를 합시다 계란 하나 계란이 조금 활용정점 느낌이라 자 요렇게 재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고추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있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형님 지금 제가 만들어가지고 두 끼나 드렸잖아요 이거 고추 하나 정도는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 있으면 돼요 하나 아니 없어도 요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양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봅시다 이번에 제가 만들 요리의 이름은 텐동! 텐동? 네 이거 보세요 고기가 실하잖아요 튀김 반죽 한번 씌워가지고 탁 튀기면은 바삭바삭해지거든요 거기다가 양파 있지 뭐 호박 있지 그래서 일단은 계란부터 삶아볼게요 자 에그 타이머 놓고 반숙 때 꺼내야 되거든요 사실 소금이랑 식초를 좀 넣으면 좋은데 제가 아까 남겨둔 이 맛소금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튀길 재료들을 골라내겠습니다 쭉 튀기고 양파도 링 모양으로 튀겨서 이 정도면 재료 많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자 이제 튀김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넣고 오케이 자 김을 튀겨본 적이 없어서 김부터 한번 해볼게요 튀김옷에다가 묻혀가지고 텐동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우 요렇게 이런 거 뒤집어 이런 식으로 털더라고요 몰라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몰라요 자 이제 다음으로 튀길 거는 채소들 밥기술 밥이 찬밥이 돼가지고 얘를 좀 데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소스가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주유소에서 마지막에 기름 넣고서 이거 막 하는 거 나도 흔들어 자 여기다가 이제 그릇을 하나 꽂아줘야 돼요 이거 왜 꽂냐? 텐동집 가면 이렇게 돼 있거든 다 야채튀김들 올려주고 고추튀김 이런 거 여기다가 자 김튀김 넣고 호박튀김 자 계란은 반 잘라서 넣어야 돼 와우 이렇게 탁 텐동! 완성! 아이고 비주얼이 생각보다 그럴싸해서 아이 놀랬어요 이거 원래 텐동 먹을 때는 이렇게 접시 꽂혀져 있는 거 이거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튀김을 다시 옮겨 담아 자 이렇게 밥이랑 붙어있는 요런 튀김부터 한번 먹어줍니다 소스 딱 찍어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여느 텐동집에서 시켜 먹는 맛 부럽지 않습니다. 물론 나가서 먹는 게 더 맛있겠죠. 근데 집에서 이 정도면은 훌륭하지. 첫 끼, 두 끼, 지금 뭐 세 끼 중에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최고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 계란 반숙 튀김, 이것도 소스 딱 찍어서. 야, 바로 이 맛이다. 바로 이 맛이야. 자, 이 동태전 튀김도 한번 소스에 찍어서. 와. 동태전 먹으면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보다는 좀 촉촉한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건 두 가지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와. 아, 고기전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근데 고기 튀김이면 약간 좀 돈가스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아, 너무 말이 필요 없네요, 이거. 약간 함박 스테이크 튀긴 것 같아. 고추전. 아, 고추튀김. 이건 맛이 없으면 이상한 음식이었다. 제일 궁금했던 게 김이거든요. 이건 실패. 바삭바삭한 게 아니고 튀김 가루가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맛이 없진 않아요. 한 면에다가 묻혀서 튀겼어야 됐나봐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이거 텐동은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다 때려놓고 소스 남은 거 싹 뿌린 다음에 팍팍 뿌겨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같이 딱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이렇게.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와, 진짜 최고의 한 끼였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JJ 새끼 새끼 냉동실에 남아있던 설 명절 음식들로 이렇게 3끼 한번 해 먹어봤습니다. 오늘 거 괜찮았어요. 오늘 맛있는 하루였다고 기분 좋게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메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끼니를 새로운 끼니로 JJ 새끼 새끼 오늘도